우리는 이덕선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거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피지수첩을 당하는데요. 설명 좀 드려도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유총 입장을 환영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공정하게 주세요. 예. 네. 어느 쪽 입장을 하지 마시고 예. 양쪽 입장을 다 표현해주세요. 그러려면 저희가 입장을 들어야죠. 아니요. 좀 나중에 할게요. 예. 위원장님 그러면 꼭 예. 연락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국가 예산은 아이 목적으로 거의 100% 사용했다.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교직원 임금비 주고 공과금 내면 부족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학부모가 낸 수업료나 그리고 사립 유치원은 수업료 받은 거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평가는 학부모가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유치원에 가요. 저는 최근 리더스 유치원에서 있었던 학부모 간담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는 뭐 학원에 보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소아과에서 병원에 보내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따지지는 않잖아요. 따져요? 다 따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예를 들면 소아과에서 보냈을 때 여기 예를 들면 쓰는 주사액이 얼마짜리고 뭐가 얼마짜리고 이게 다 따집니까? 뭐 우리의 재량이라니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애를 맡기면서 23만 8천을 우리 원에 냈어요. 냈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만족하는 형태로 그거 사용하는 거는 우리의 목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잘하셨어야죠. 재량이라고 저희가 양보해도 그럼 진작에 공평하게 잘하시고 투명하게 잘하셨으면 교육청 감사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엄마들 모욕감 느끼지 않게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현재 한유총이 만약에 이덕선이 아니라 다른 원장이 나와서 뭐 억울하다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리로 본인도 그 경기도 교육청에 한 4억 정도 저는 그 환수 조치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전면에 나선 걸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좀 이런 비리들이 사립 유치원에 만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억압해가지고 공기처럼 더 공격하는 거는 비리 유치원으로 낙이 찍힌 사립 유치원은 어떨까요? 정부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일 뿐이라는 한유총.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85% 감면, 사업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약간 뜨악한 게 이분들은 분명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학이고 어떤 공적인 목적 추구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국가에서 공적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준 것인데 자신들은 그 혜택은 받으면서도 우리는 공적인 어떤 그 이외의 규제는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좀 너무한 거죠. 한유총에게 유치원은 단지 사업체일 뿐인 것일까요?